내일 강원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강풍까지 불어 산림청이 대형 산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강릉 주문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강릉시는 주문진 지역에 한해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합니다. 강릉 남항진에서 정동진까지 해안 침식 현상이 심각합니다. 안인화력 해상공사 영향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 사복항쟁이 발생한 지 41년이 됐습니다. 계엄사 수사단이 저지른 부녀자 성고문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림청이 대형산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정오를기에 대형산불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이며 오후 3시부터는 속초까지 확대됐습니다. 산불 위험지수도 오후부터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에서 최근 나흘 만에 3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진읍에서 눈에 띄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 지역 감염을 막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3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문진읍에서만 34명이 나왔습니다. 207번 확진자가 지난 15일 발생한 이후 주문진 지역에서는 지인과 가족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207번 확진자는 먼저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은 지표 환자일 뿐 전파가 시작된 근원 환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 중인 방역당국은 이미 이달 초부터 주문진읍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오징어 금어기를 맞아 조업에 나서지 않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모임이 잦아진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너무 얽히고 설키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주문진 지역이 워낙 작고 다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게 너무 환자가 많아다 보니까 이분도 접촉했고 저분도 접촉했고. 사적 모임과 접촉에서 일부 어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인 모임을 하거나 도박판을 벌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문진 외곽 지역으로나 이런 데는 지금 대규모 확산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속하게 차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문진읍은 오늘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다방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강릉시는 주문진 보건 출장소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주문진읍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주민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응입니다. 남항진에서 정동진까지 강릉 남부권 해안 일대에 침식으로 인한 대규모 모래절벽이 생겼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배를 타고 나가봤는데요. 침식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동행한 의원들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에 설치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쓸려나간 모래 때문에 해안가 군부대 철조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항진에서 정동진까지 강릉 남부권 해안에 어른키를 훌쩍 뛰어넘는 모래 절벽이 잇따라 들어선 셈입니다. 함께 해안가를 둘러본 강릉시 의회 의원들은 안인 화력 발전소 건설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만 방파제를 만드는 기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 시공 방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케이슨은 빈 상자 모양의 구조물인데 문제는 케이슨에 담을 모래를 준설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파낸 모래를 사용한 겁니다. 케이슨은 폭과 높이는 25m, 길이는 35m로 케이슨 하나에는 모래 15,000톤이 들어갑니다. 모두 43개의 케이슨이 들어서니까 약 70만 톤의 바닷속 모래가 사용되다 보니 해안 침식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행정 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1년 전,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 봤는데 오늘 나가서 본 그 해안과 관련한 공사의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듯이. 또 안인화력발전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은 정치적 입장이 갈리면서 불결됐지만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의원들을 다시 설득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릴 거고요. 더불어서 이 문제를 최종 승인한 산자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해안침식에 대한 어떤 막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고. 앞서 주민들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로 안인 화력발전소 방파제 건설 공사가 바닷속 모래를 퍼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 측은 수심이 200m를 넘으면 바닷속 모래를 준설했어도 생태계나 침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다며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투기 의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공무원 85명을 확인했다. 오늘 강원도가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는 빠진 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대상지도 너무 적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기 의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85명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취득세를 납부한 2만 9천여 명 가운데 도청 9명, 시군 공무원 76명이 포함됐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총 156필지. 조사 대상지는 춘천 수열에너지지구와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인 속초 양구 화천 인제, 배후도시인 양양 고성입니다. 이제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부터 심층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퇴직자 조사가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 85명 가운데 퇴직자는 18명. 소명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근무했던 부서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이제 그런 부서에 있을 때 취득을 했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조사 대상지도 미흡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개발 붐이 일었던 강원 남부 지역을 비롯해 원주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인근, 춘천 다원지구와 물의도시 봄내 개발 예정지는 빠졌습니다. 개발 사업지로는 유일하게 춘천 수열지구, 역세권 중에서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만 포함된 건데 감사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로 시작했지만 조사 대상도 공무원으로 한정됐습니다. 배우자와 친지 이름으로 취득한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도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해서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뒤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구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탄광 지역인 강원도 정선에서 사북항쟁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쟁의를 강제 진압하려는 공권력에 맞서 광부들이 저항한 사건인데요. 사건 이후 계엄군과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계엄사 수사단은 광부뿐만 아니라 부녀자까지 잡아가 성고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가 당시 성고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비공개 증언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1980년 4월 21일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이던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 6천여 명은 부당한 노동 착취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흘간의 투쟁 끝에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계엄사 수사단은 진상조사를 이유로 140여 명을 잡아가뒀습니다. 이 중 450여 명은 부녀자였는데 이들에게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막 비틀어대고 이놈도 만지고 저놈도 만지고 막 만지대는 거예요. 만지대고 막 역에도 그냥 막 털도 막 뽑다시피.
얼마 좀 설레더군요. 제발 제발 여기 은행 다 데려다가 저 통을 좀 끌어올리지 말으라고. 진짜 죽겠다니까. 니가 안 나들 같으면 죽어도 좋다. 계엄사 수사단은 부녀자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물고문과 폭행을 가하고 옷을 벗겨 가혹한 성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3, 40대로 성적 불쾌함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까지가 보고 만지고 하는 거는 까지가 문제도 아니야. 내가 어떡하더라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자석 새끼들이라도 보고 남편이라도 내가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 인념 하나로 내가 억지로 버텼는데. 정성경찰서에 임시로 차린 조사실엔 광부들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성고문 광경을 일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같은 만행에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아비규환이라고 하고 말이죠. 나도 죽을 지경인데도 참 막 열불이 막 오르는 게 죽을 지경이야 막 이래 보면 말이죠. 당시 부녀자 성고문 피해는 당사자들이 알려지기를 꺼려해 지금까지 피해 사실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증언 영상도 약 15년 전 촬영됐지만 이제야 처음 공개한 것입니다. 성고문 피해를 증언한 여성은 4명인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1명은 살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부녀자 성고문 피해를 일부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오세케이블카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와 정준화 오세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오늘 환경부를 방문해 한정혜 장관을 면담하고 행정심판 후속 조치와 함께 환경단체 등과도 소통하는데 환경부가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양군의 성실한 수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의 법적 대응 가능성 등 추가 갈등이 예상됩니다. 강릉시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수가 방류되면 청정 동해안이 오염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강릉의 해양관광산업과 수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절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척시의회가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중앙갱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도계광업소 중앙갱은 폐광 후에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철도와 교량, 삭도 등 다양한 근대 산업시설 유산을 가지고 있다며 등록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무릉계곡 배틀바위에 이어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다음 달 개방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과 공동으로 무릉계곡 배틀바위 산성길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는 신선봉 맞은편 박달령 일원의 쌍폭포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무릉계곡 일원에 총 10억 원을 투입한 5.34km의 추가 등산로 조성 사업이 마무리돼 탐방객 안전과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봄철 산불방지 관련법을 위반한 1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강릉 구규림관리소는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해 농업 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5명,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릉 구규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드론까지 동원해 무단 입산자를 단속합니다. 2021 강릉 단오제 본행사에 앞서 신주미 봉정이 시작됐습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강릉 단오제 신주미 봉정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주미 교환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신주미 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신주미 봉정 인증 릴레이도 진행합니다. 한편 올해 강릉 단오제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맹방해변과 삼척시청 앞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